지금 한밤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분이 좋아져서? 저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어서? 달리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기의 매력에 빠진 그분들을 만나러 같이 달려가 보시죠. 고! 장갑은 왜 끼신 거예요? 조깅의 기본은 면장갑이죠.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야, 피디님 진짜 너무하네. 5시 옷을 보 여기까지 북돌칠성 떠 있어요, 형. 옛날에 신문 배달할 때 생각나요.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 도대체 여기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 있다 그래서. 새벽 운동? 이렇게 어두운데 해도 안 떴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너무 춥다. 혹시 저분들인가? 동이 뜨기 전 서로 발맞춰 사이좋게 운동하고 계신 두 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리포터 본능 발휘에 두 분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뛰고 계세요. 가볍게 뛰는 것 같지만 두 분의 달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오질 못했어요, 제가.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예. 같이 뛰세요. 아, 그럴까요?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무슨 줄을 잡고 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낙오되고 말았답니다. 어머, 어머. 야, 날이 밝았어요. 저 찾아오신 분 맞죠? 아이고, 예. 아이고. 매년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에 참가해 주시는 반가운 얼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강성화 씨입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제주도에 이사 와가지고 3월 마지막 주에 일요일 날 저기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원래 바다를 좋아해요. 파도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에도 이제 해안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 파도 소리 들으면 속에 있던 게 시원하게 느끼면서 아주 스트레스 푸는 데 최고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다는 성화 씨. 실력을 잃고 난 후에도 달리기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살 때 농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고 20살 때 실명을 했거든요. 장애를 극복하게 된 게 마라톤 뛰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자신감 가지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달리기 쉽지 않은 상황.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죠. 항상 같이 운동해 주시고 같이 뛰어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도움받고 같이 운동을 했죠. 그의 곁에서 함께 달려주며 보폭을 맞춰주는 김웅주 씨. 출근 시간 전 함께하며 그의 연습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가이드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9년도에 이제 사내 동호회 마라톤 동호회에서 이제 가이드런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 뵀었어요. 2019년도에 처음 뵀었는데 그때는 인연이 안 됐었고 제가 작년에 다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바로 근처에 500m 근처에 살고 계셔갖고 아침마다 거의 훈련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이 37번째 같이 뛰는 날이었고요. 정말 진정한 러닝 메이트네요. 네. 가이드러너가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달릴 수가 없는데요. 흔쾌히 가이드러너를 자처해준 김웅주 씨. 서로 의지하며 함께 달린 지도 37번째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해서. 강성화 씨는 현재 에콰도르 소년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희귀 뇌 발달 질환인 웨스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 해요. 본인이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남한테 도움받고 뛰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 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 기계나 뭐 이런 의학의 도움으로 혼자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위에 가까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점자 블럭이나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나가기가 밖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자 블록도 많이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겨울만 되면 좀 슬럼프에 빠지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좀 추울 때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좀 살이 찌는데, MBC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있음으로써 그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열심히 마라톤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마라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달려주는 이들이 있어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강성화 씨. 오늘도 강성화 씨의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분을 만나 뵀다면 이번엔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 시각은 새벽인가요? 밤인가요? 밤입니다. 바다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서귀포의 바다는 뭔가 제주시의 바다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 너무 이뻐. 야, 이런 곳에서 산책도 많이 하고 뛰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마라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뭐야? 저분인가요? 네. 스피드가 좀 남다른데 이분은요? 잠깐만요. 정현준 PD 증오할 거야. 아니 괜찮으세요? 아유, 심장 좀 터질 것 같고 너무 무릎 아프고 종아리 아프고. 저희 러닝 크루가 있는데 함께 달리러 가보시겠어요? 러닝 크루? 아름다운 서귀포 70리에서 활동하는 러닝 크루 70RC. 70RC의 원년 멤버이자 행사, 기획, 홍보, 서포터 등등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진행하시는 회장님 임진심입니다. 달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대환영. 서귀포 중심으로 활동하며 런닝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70RC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은 70RC의 정기 모임이 펼쳐지는 날 저도 신입 회원으로 참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신고식 해야죠. 신고식. 신고식 댄스.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달리기 전 몸풀기는 필수. 다 같이 모여 몸을 풀어준 뒤 실력에 맞춰 조별 달리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역시 준비 운동부터 뭔가 전문적이에요. 이 한 레인에 두 분이 뛰는 게 러닝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못 뛰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도 될까요? 네, 그래야 속도를 맞춥니다. 아, 예. 파이팅! 아, 정말 오랜만에 뛰어갔어요. 근데 이거 700이라고 하는데 네. 700은 무슨 뜻이에요? 아, 1km에 7분에 이제 돌파하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1km에 7분? 네. 제가 크루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니까요, 특히 달리기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잘 몰라도 옆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다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달리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아! 저는 절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응원단장! 응원단장! 작년 3월 15일 날 첫 전기러닝 시작으로 저희 출범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됐는데 지금은 회원 수는 거의 100명 정도 됐고요. 100명이요? 네. 이 70RC 그룹을 어떻게 알고 가입하시게 됐나요? 아, 이렇게 인스타를 보다가 플로깅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플로깅 쓰레기 네, 줍는. 쓰레기 줍으면서 네. 이제 달리기도 하고. 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가입했어요. 아, 이 마라톤 이 70RC 네, 그룹이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네. 그룹이에요. 네. 와,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70RC랍니다. 우리 서귀포 70RC만의 특별한 점, 자랑거리
우리는 이런 점이 강점이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70아씨는 서귀포에 이런 러닝크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참여율이 엄청 높고 같이 사람들끼리 달리는 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굉장히 좋고 네, 엄청 파이팅이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서로 응원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맞아요. 굳이 빨리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맞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10km를 달리는데 이번에 55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70 아저씨 파이팅! 연습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시고 뭔가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 확인해보니 익숙한 이것. 바로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의 유니폼과 배번호를 교부하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에 참가한 크루원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마라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을 활짝 펴고 제주의 봄을 만끽하며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찬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